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 14시간 달인이 맡아서 청소하는 건물만 7채? 하여튼 요즘 보기 드문 젊은 엄마 생활력 엄청 강해요. 진짜 SNS 중고거래 영상을 통해 우리한테 웃음을 주시는 분인 줄 알았지만 일하실 땐 웃음기 싹 빼고 하시는 진정한 생활력의 끝판왕. 살림에 많이 헌드셨어요? 집 샀지. 그걸로? 집 샀지.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나한테 성공했다고 그래요. 생활의 달인이자 생활력의 달인을 만나러 가실까요? 이은정 달인이 사는 경기도 안양. 하시는 일이 많다 보니 이른 시간에 발걸음이 무척 바빠 보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 이거 노래를 꺼야지. 네. 네. 안녕하세요. 잠깐 벗을 수 있나요? 무슨 일이에요? 이 아침 일찍부터. 그러니까요. 네. 지금 몇 시죠? 지금 몇 시요? 5시 52분이네. 네. 아. 하루에 무려 7군데 청소를 돌기 위해선 이렇게 부지런을 떨어야 할 수밖에요. 네, 일터 첫 일터입니다. 아, 여기예요? 네. 요즘 해가 일찍 떠서 그렇지 지금은 웬만한 사람들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5분만 더 자고 싶은 아침 6시. 하루에 달인이 청소해야 하는 건물이 7군데나 되다 보니 6시 정각이 되자마자 바로 행동에 나섭니다. 익숙한 듯 몸에 배인 동선을 따라 쓸고 닦으면서 한 층씩 올라가는데요.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 눈에 보이는 넓은 공간 위주로 청소할 수도 있는데 먼지가 쌓이기 쉬운 좁은 틈새도 열심히 닦으면서 올라가는 달인. 힘차게 올라가면서 계단 손잡이도 닦아주면서 위층을 향해 진격 또 진격입니다.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개소리를 뒤로하고 본인의 할 일에 집중하는데요.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도구를 이용해가며 말끔하게 청소를 마친 뒤에 자, 가장 높은 층에 올라왔으니 이제 남은 건 계단을 닦으면서 내려가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달인의 꼼꼼한 성격이 보이는데요. 계단을 닦으면서 벽에 묻어있는 먼지를 재빠르게 포착해서 닦아내고 이제 좀 더 넓은 공간을 걸레질하는데 여기에서 기술 들어갑니다. 반원 모양에 딱 맞춰서 돌아가는 달인의 대걸레. 코너는 팍 대고 힘을 주고 빨리 해야죠. 대걸레질 다루시는 것도 되게 잘하시네요. 이걸 코너링이라고 그래요. 제작진이 한번 세어본 결과 이 건물 하나 청소하는 데 걸린 달인의 걸음은 1763회.